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한 주 건강 면역에 대해서 우리 건강인 모셨습니다. 인사 소개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강천하통의 예, 이병록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늘 이렇게 뭐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조회수도 늘고 진나간 다짐이죠? 이런 거 대폭발적인 인기를 하고 있네요. 아주 네네. 지역 주민으로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면역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면역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보통 이제 코로나가 한 차례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한 이틀 정도 앓다가 일어나신 분들 네. 또 이제 앓다가 앓다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면역력의 싸움입니다. 면역력. 네. 면역력은 일단 뭐 많은 정보가 있지만 혈자리. 혈자리가 중요하죠. 혈자리. 네. 우리가 사람들마다 면역 세포는 비슷해요. 숫자는. 네, 네, 네. 숫자는 비슷한데 그 면역 세포가 숨어 있느냐, 나와서 활동을 하느냐 이 차이예요. 네? 아하. 네?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숨어 있으면은 사람이 축 처지죠. 병이 걸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 면역 세포가 제일 많이 숨어 있는 혈자리 세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딘가요? 남자 기준으로 여자 말고 남자 기준으로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정중한 여기 단중혈만 단중혈. 여자는 어디를? 여자도 마찬가지 단중혈입니다. 여자들은 젖꼭지가 잘 밑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말고 그거는 네네. 여기가 단중혈. 네. 단중혈이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밑에 극천혈. 극천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사타구니 갈라진데 근맥혈. 근맥혈. 요 세 군데가 면역 세포가 가장 많이 숨어 있는 데예요.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깨워야 되겠지. 깨워야지. 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쳐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50번, 여기 50번, 이거 50번. 그다음에 여기는 샤워장에서 태권도 김하자세를 해가지고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쳐줘요? 쳐줄 때 똥꼬를 캐기로도 쭉 당기면서 쳐주면. 네. 좀 야하네요. 야하죠. 이건 뭐, 이거 건강식 뭐 야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폐기 운동을 하면서 쳐주면, 남자들 이렇게 꼬치가 앞으로 나가는 느낌 들면서, 굉장히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면, 오줌발도 세집니다. 여자분들은 뭐 생리통, 냉대야, 뭐, 원인지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운동이니까요. 혈자리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면역력을 제일 빨리, 올리는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일까요? 맛으로 했을 때 뜰분 맛. 뜰분 맛.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아니고 뜰분 맛. 뜰분 맛. 뜰분 맛을 먹으면 면역 세포가 확 그래요?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껍질째 먹어라고 얘기하는 과일이 많죠. 네네. 네. 감이 있어요. 감. 토마토. 배시감. 감. 참외 이런 것들. 또 이제 밤이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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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그거 하고 여하튼 뜰다고 생각하는 과일을 먹으면 면역 세포가 막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이제 감기가 걸려도 보통 한 달 내내 그냥 세월이 지나야만 낫는 그런 분들은 면역 세포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감기가 걸려도 약간 먹고도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 딱 넣으면 딱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낫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이것도 이제 동의보감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건강 인터뷰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 인사 마무리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오잘, 잘 먹고 잘 써고 잘 웃고 잘 울고인데요. 다 아시겠죠? 울고. 울고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눈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화학성분 있잖아요. 화학성분이 있는데 이 화학성분을 빼내는 방법이 뭐냐면 똥도 아니고 오줌도 아니고 땀도 아니고 눈물이에요. 눈물. 네. 그리고 우리가 펑펑 울면은 시원하더래요. 몸속에 독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눈물이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혈자리 중에 내정혈을 검색해요. 내정혈? 어디를 맞아야 돼요? 내정혈을 검색하셔가지고 거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정혈이 어디 있어요? 발가락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두 치 정도 올라온 혈자리인데 내정혈 치시면 나옵니다. 내정혈. 거기가 몸속에 독을 빼내는 그런 혈자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내가 먼저 죄송합니다.